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정보 채널 운영하는 해딴입니다. 채널에서는 오늘의 게임, 게임의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의 정보, 게임의 이슈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게임 관련 정보를 유익하고 즐거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私は霧城に連れ、生徒会長という大役を拝命するにあたり、昼間のうちに鍵を。ブリリアント。そんなわけあるか。絶対奴らを仕業だ。決まりだ。特に説明もできていなかった。寮の設備を案内しようと思ったんだが、ここが共用のキッチンだ。 これだけ 広かったら 誰かと 協力して作れるかもね。 手間は 半分, 美味しさ 2倍 안녕하세요, 미스터 회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일본 RPG 게임으로 아틀라에서 개발 중인 페르소나 3 리로드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을 리메이크한 게임입니다. 페르소나 3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캐릭터로 이름은 플레이어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키아리 미츠키는 페르소나 사용자 조직의 리더로 카지노를 테마로 한 페르소나 펜타클레스를 사용합니다. 아리사토 미나토는 유키아리의 친구로 고양이 형태의 페르소나 네프트리스를 사용합니다. 아이가스는 인간형 로봇으로 무기로 전투를 수행하며 페르소나 팔라스 아테나를 사용합니다. 타케바 유키카는 부끄럼 많은 소녀로 꽃을 테마로 한 페르소나 이오를 사용합니다. 산다이고 준페이는 주인공의 친구로 불을 테마로 한 페르소나 헤르메스를 사용합니다. 키리조 아키코는 복싱클럽의 선수로 전사를 테마로 한 페르소나 폴리듀케스를 사용합니다. 야마가시타 후카는 시이즈 정보원으로 전자기기를 통해 적의 위치나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각자의 개성과 능력 그리고 고유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독특한 설정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유명하며 진 여신 정생 시리즈의 스핀오프 워크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초자연적인 요소가 결합된 설정, 캐릭터들 간의 깊은 관계 등이 시리즈의 특징 중 일부입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학교 생활과 세계 구하기의 임무를 동시에 체험하며 플레이어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페르소나 게임은 독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테마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인공과 친구들은 페르소나를 소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를 물리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게임에서 페르소나의 특성과 능력을 활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페르소나 5와 페르소나 5 로얄은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은 2021년 기준으로 페르소나 시리즈 전체가 약 1500만 장을 넘어섰으며 페르소나 5는 전 세계적으로 약 350만 장 이상 팔렸습니다. 페르소나 시리즈는 전통적인 싱글 플레이어 RPG로 동시 접속자 수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혼자서 게임의 세계를 천천히 탐험하고 스토리를 체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페르소나 3 리로드는 현대 일본의 대도시인 도쿄를 배경으로 하며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친구들과 함께 섀도우라는 괴물들과 싸우며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페르소나 3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와 추가적인 스토리가 더해졌습니다. 캐릭터 종류는 리로드의 주인공은 게임의 주인공으로 한손검을 무기로 사용하며 다양한 페르소나를 소환하여 전투를 수행합니다. 타케바 유카리는 활을 무기로 사용하며 페르소나 능력 강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다 아키코는 권법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페르소나 합체에 도움을 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리조 미츠루는 마법을 사용하는 캐릭터로
회복 마법과 보조 마법을 사용합니다. 칸지키 쿠노스케는 트랩을 설치하는 캐릭터로 적들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나바 카나타는 주인공의 친구로 페르소나 소환에 도움을 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주인공의 동료로 전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다 켄는 페르소나 3 리로드의 오리지널 캐릭터로 격투기를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각 캐릭터들은 고유한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캐릭터들과 대화를 나누고 인연을 쌓아가며 자신의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소나 3 리로드의 전작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래픽 개선으로 4K 60프레임을 대응하며 캐릭터 2D 일러스트, 3D 모델, 배경 디자인, UI 등이 모두 리뉴얼 되었습니다. 새로운 요소 추가, 기존의 페르소나 3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요소와 추가적인 스토리가 더해졌습니다. 스킬 시스템 개편으로 축복, 주 1 속성 데미지 스킬인 코아와 에이아처럼 원작에는 없었지만 페르소나5에서 등장했던 스킬이 일부 등장합니다. 음악 제록 및 신곡 추가로 기존에 실려있던 음악들은 모두 제록되어 있으며 새로운 여성 보컬이 부른 배틀 테마와 적에게 선제 공격을 가했을 때 나오는 신곡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추가로 페르소나 Q2 유시네마 레버린스에서 비공식 취급했던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게임 모드 추가로 두 모드인 유문과 풀문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합니다. 위와 같이 페르소나 3 리로드는 전작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시스템과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출시일은 2024년 1월 1일이며 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100만 구독자의 첫걸음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미스터 회단이었습니다. 影時間1日と1日の狭間にある隠された時間だ。シャドウは影時間にだけ現れて、そこに生身でいるものを襲う。だから俺たちでシャドウを倒す。どうだ、面白いと思わないか。ペルソナ、どうして無駄と分かってて戦おうとするんですか。 何のために生きてんだろうな。僕も君も誰もが生まれたってことが生きた意味なんだ。もうすぐ終わりが来る。だから君に伝えなきゃと思って。どれだけ続けたって私たちは諦めない。それが私の生きるだから。